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워룸으로 이렇게 예쁜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플라워룸이라고 하니까 많이 생소하시죠? 여기 저는 이 플라워룸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로폼에 못을 꽂아서 원을 그리고 여기 안에 구멍 뚫고 못을 꽂아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실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홈을 파놨거든요. 자, 여기 먼저 여기 실을 홈에다가 끼운 후에, 자, 이렇게 엮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여기 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엮어 나갈 거예요. 자, 여기 다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 더 돌면 꽃이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한 바퀴 더 돌아볼게요. 자, 두겹 꽃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지그재그 여기 한번 걸었다면 반대쪽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이거 제가 만든 거라서 좀 엉성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플라워룸처럼 이렇게 다 꽃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플라워룸을 살려고 하니까 여기 문방구나 이런 데는 잘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원래 홈에다가 이제 마지막 실을 꽂아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돗바늘에 노란 실을 끼웠어요. 자, 노란 실을 끼워서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를 이제 꽃술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꽃술 요걸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해서 중간에 꽂아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부분에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돗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 했으니까 이제 여기 두 꽃잎 다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그럼 이게 나중에 꽃잎이 고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꽃 모티브를 만들어서 여기 가위 부분에 코바늘로 더 떠서 만들기를 더 많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꽃 만드는 법도 참 다양하게 많네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이거 집에서 모티브 만들어서 이렇게, 아니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예쁜 꽃이 완성되어 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꽃잎이 이렇게 또 바늘로 이렇게 해준 부분이 예, 고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요거 못을 빼면서 꽂아주세요. 못을 빼면서 이렇게 다시 꽂아주고, 예, 꽃잎을 빼볼게요, 이제. 이렇게. 예쁜 빨간 꽃이 완성되었어요. 자, 그럼 요거, 제가 이거 만든 거라서, 예. 자, 원래 플라워룸으로는 이렇게 위로 빼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도 사용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예, 이게 조금 더큰 꽃을 원하신다면 여기다가 꽂아서 만드셔도 되고. 자, 이렇게 다 빠지겠네요, 왠지. 빼볼까, 그냥? 빠졌어요. 자, 꽃이 빠졌거든요. 자, 그럼 요 실을 꺼내볼게요. 샌드폰 컵. 저기, 꽃이 완성되었어요. 예쁘죠? 네. 그럼 뒷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코바늘로 이렇게 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지저분한 부분은 잘라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예쁜 꽃 모티브가 완성되었잖아요, 그죠? 자, 요걸로 여기다가 코바늘 끼워서 이렇게 모티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모양 가방뜨기도 되고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예, 드림피츠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자, 이렇게 예, 플라워룸으로 예, 꽃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여러분 예, 여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